그 보이부 그 안에 CCTV 있는 줄 모르고, 모르고 계속 뒤에서 힘드니까 계속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네. 내가 그때 34번이랬어요. 네. 그 이름을 안 부르고 네, 번호로 불러요. 어. 번호로 불러가서 야 몇 번 가만있지 못하겠어? 아, 그럼 욕은 안 했어요? 아휴 얘 34번 이 갓난이 가만있게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렇죠. 저도 당해봐서 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 거기 또 들어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 너는 어떻게 들어왔니? 어떻게 들어왔니? 이 소리를 서로 얘기하지. 물어봐요. 어. 근데 그 안에서도 그래요. 응. 야 여기서 우리 스파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들어왔어도 누가 정보를 있어요. 듣고 거기다가 또 스파의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한 말은 비밀이래야 된다. 뭐 일단 하니까 또 그 말을 튀운 거예요. 아이고 그간에 스파이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쑥떡쑥떡 되는 소리를 걔들이 듣지는 못해도 움직임에서 그러니까 내 때문에 벌 선 거예요. 마... 일어나서 이 손을 뒤에다가 이 각각 끼고 90도각을 인사하는 것처럼 한 30분 넘어 서 있으니까 막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런 벌을 연구했지?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내가 또 너무 또 그래 말하는 게 그러니까 또 앉아있는 게 힘들고 하니까 또 무릎에다 글을 썼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는 되게 그저 조선 여자처럼 조금 말씀하시는데 그렇진 굉장히 않아요. 그렇지는 않네요. 네. 네. 제가 우리 동네에서 살 때 날 남자분들 얘기를 했어요. 야 왈가다. 네. 네. 그래가지고 또 내 때문에 또 벌을 선 거예요. 미안했겠다 그죠. 우린 또 괜찮아요. 근데 옆에 방에 그 남자분들이 있는데 네. 그 남자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네. 벌을 서는데 앉았다 이 뒷짐 찍고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하라고 하니까 예.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하고 빨리 하더니 조금 예. 이 오십 하나 오십 둘 하는데 너무 같이 앉아 보이고에 잡혀 있어도 웃겼어요 그게 웃겼어요. 아니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게 오십 하나 오십 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재밌게 말씀하시니까. 네 말은 이렇게 해도 사람이 네. 당해봐야 그 고통을 알아요. 너무 네. 힘들어요. 그 우리 남자 그때 네 명 있고 여자 세 명 있었는데 밥을 주는 게 아침 점심 저녁도 안 주고 하루에 두 끼를 주는데 이런 그릇에 네. 밥을 이렇게 말아서 한 여만큼 줘요. 그럼 이런 공기에 한 요만큼 정도씩 먹어요. 네, 그거 네, 먹고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가만히 있는 게 배도 고프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국정원에 오니까 요만한 공기에 요만한 죽을 먹다가 국정원 그것도 비교해 주세요. 아유 국정원은 완전 무슨 완전 무슨 딴 세상에 딴 세상에 아니 우리 북한이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그렇게 한 끼 그 반찬도 여러 가지 넣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오 무슨 천국 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혹시 그러면은 국정원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뭐 이제 조사하는 데니까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요. 나는 감옥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조사기관이다 이렇게는 생각해도 북한처럼 감옥식으로 이렇게 됐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원래 들어가는 순간부터 샤워 다 시키고 옷을 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그전에 듣기로는 먼저 나온 사람들이 국정원이 감옥 같고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 보이부랑 그 이제 국정원이랑 그 안에서의 생활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 국정원 안에서는 되게 즐겁게 생활을 하셨겠네요. 네. 그러면 그 국정원에서 조사할 때도 북한하고 다르잖아요. 맞아요. 북한은 뭐 조사하려 가는 것도 이 턱세를 끼고 가요. 그리고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조금 높아요. 그런데 앉혀놓고 하는데 뭐 질문을 제대로 안 하면 뭐 이갈라 저갈라 하면 뭐 이갈라 저갈라 하면 밥 먹듯 하잖아요. 에, 에. 그럼 막 때리는데 왜 그런지 거기서 무슨 각오가 되는지 아무리 때려도 아프진 않더라고 나는. 이상하게. 근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정신 상태가 그때는 아니 여기서 무조건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거 하니까 때려도 어쨌든 아프진 않아요. 그렇게 그러셨구나. 한 번 때리면 막 불지가 일어요. 근데 느낌이 좀 무뎌지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맞으면은 이게 감각이 둔해진대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국정원님 오셔가지고 뭐 천국 같다고 식단을 보고 천국 같다라고 하셨는데 제일 맛있게 먹고 또 좋아했던 게 있어요? 네, 저는 미역국을 엄청 좋아해요. 어머나, 근데 예. 미역국 먹고 우리 그다음 김을 이따금씩 김, 주는데, 네, 예. 저는 북한에서 살때 김밥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김에다 먹는 게 진짜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을 텐데, 고기들도 있어요. 근데 예. 나는 고기보다는 그걸 좋아했어요. 이게 사람 입맛이라는 게 저는 김을 그렇게 잘안 먹거든요. 근데 미역국은 뭐잘해 먹긴 하지만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달 정도 조사를 받죠. 네네. 국정원에서. 그리고 하나원에서 잘또 교육을 받고. 네네네. 그리고 사회에 2020년 1월에 나오셨어요. 네네네. 나오셔가지고 뭐부터 하셨어요? 나와서 이제 나오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정착금을 받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급비도 주잖아요. 근데 그돈 갖고 뭐 6개월 동안 앉아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난또 집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 또 그러니까요. 핸드폰으로 감옥에서도 그랬는데 무슨 집에 나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맞아, 있어? 그 핸드폰으로 일자리를 했는데 우리 금방 나오다니까 말투도 지금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 선적이요? 이러는 것도 있고 정말 일자리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이 핸드폰은 안 되겠다 이 말투도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걸어서 다녀보자 하고 우리 동네를 처음 나간 거예요. 혼자서 나가가지고 가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인력사무소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모집한다고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기 들어가 보자 딱 들어가서 아저 일하려고 군대 직업을 좀 구해달라 할까 어디서 왔냐고 그래 아나 북한에 있어 온지 얼마 안 된다고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가래요. 그래 남겨놨는데 한 이틀 만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그 시야산업이라고 거기를 알선해 주더라고. 그게 원래 알선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해준대요. 사장님 네, 고마우시네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걔랑 다녔어요 그때. 그 직업을 이게 찾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수현 씨는 직접 가서 발로 뛰는구나. 네, 역시 핸드폰을 활발한 것 했는데 같아. 왈가닥이지 뭐. 핸드폰을 하자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네. 뭐 그때는 버스도 잘탈줄 모르고 하는데 어디까지 와서 면접 보러 하는데 나는 그냥 가까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으니까 핸드폰을 전화하다 못해 짜증 나가지고 아 걸어서 한번 다녀서 해보자 해가지고 발로 뛴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도 하고 계시는데 어려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아직도 정착 중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느린 편이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어려웠어요? 아니 그냥 핸드폰을 난 지금 뭐 일은 그 맡겨진 일은 다잘 해내니까 어렵다는 게 혹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뭘할때 아이디 넣고 뭐 이런 거나 좀 어렵지 그다음 다른 건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우리가 로그인 하잖아요. 회원 가입하고. 네네네. 야,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힘들어요. 맞아요. 나는 분명히 제대로 써 놓는데 아니래. 아니라고 나와요. 맞아요. 거기서 힘들어요. 신경질이 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걸 핸드폰 넣고 머리 싸지다가 하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했는데 저 아직도 못한 게 있어요. 삼성페이를 삼성 핸드폰을 쓰는데 삼성페이를 아직 못 쓰거든요. 아, 난 삼성페이 쓰고 있어요. 이봐요, 이 모조리란 말이. 야, 이보시오. 아니, 제거 삼성페이를 아직도 못 쓰고 뭐를 했는데 또 아니래요. 그래서 또다 했는데 또 아니래. 어머, 나 이거 신경질이 나가지고 내 그냥 안 쓰고 말지, 내 그냥 카드 쓰고 말지 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야, 이번에 3년 차, 17년 차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예, 아주 그냥 저도 막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 막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같을 거예요. 그 겪는 게. 그리고 또뭐 어려운 게 없으셨어요? 아니, 그럼 어려운 건 없어요. 그다음에 어머. 회사랑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게 우리 한국 분들만 일하는데 우리 북한 사람들이 처음 들어갔는데 북한 사람은 처음 받아본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원에서 배우기를 무조건 참아야 된다. 북한 사람들은 참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난 성격이 그래가지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 또 참을 아, 수가 무조건 참아라는 무조건 참으라 한어원 교육을 했는데. 무시해 버렸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가 남들보다 성기가 빨라요. 그리고 이렇게 눈썰미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좀 찌깍찌깍 하는 편인데 내보다 참을 수가 없어. 어떤 것들은 못 참겠어. 보름 들어 내보다 먼저 들어온 언니가 들어갔으면. 내보고 뭐라 하는 거야 이게.
아 참자 했는데 1분을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뭐라 했어요. 근데 아니 그럼 상대방이 내한테 다 뭐랑 말해야 내가 싸움이라도 하겠는데 네. 한국 분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머 어머. 아니 그렇다고 내가 혼자 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그분이 뭐 어떤 조언 같은 건 아니 먼저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내한테는 훈시질 한다 이런 걸로 들리더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아씨 조금 참아야지 했는데 아, 1분을 참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보통은 그렇게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가르쳐주면은 아 네 하는데 아씨 내 하는 일이 훈시질이 하고 다다다다다 뭐라 했는데 그분은 가만히 있어. 그래 싸움이 안 된 거구나. 싸움이 안 됐어. 아, 뭐라 다행이다. 한마디만 했으면은 뭐라 할 건데 아니 말하지 않는데 내만 짖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짖을 순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싸움이 안 되셨어요. 네. 어, 아니 그런 분들이 탈북민분들이 아까 그 하나원에서 무조건 참아라 하는데 그런 게 맞아요. 성격이 급하고 네. 참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을성인데 좀 참지 못하고 싸우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회라는 게 너무 참고 살면 안 돼요. 한국 사회를 보니까 네. 너무 참고 살아도 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참고 살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 한마디 그냥 해주세요. 그 앞에서 네. 아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다 딱 말하면 서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든 내 스트레스는 풀리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국분들은 한국분들도 그냥 속에다 품고 있는 것보다 거기 더 낫대요. 그러면서 자기네 말 안 하잖아요. 수연이 너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를 해주시는 네, 이해를 거죠.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조금 그 트러블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딱 그런 트러블이 그 없었어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 아, 처음에는 나긋했는데 그 한 5분도 못 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또 몰랐던 것도 많았거든요. 저는 어떠셨어요? 몰라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은행 이용하고 그다음에 뭐 먹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갈 때도 굉장히 몰라가지고 막 어벙벙거리고 그랬었거든요. 나 하나원에서 배울 때 우리가 뭐 모르는 건 네이버로 찾아보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네이너 핸드폰에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다 네이버로 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남보다 우리 위에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을 잘 모르잖아요. 예. 내데다 이렇게 전화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예. 있었어요. 나도 핸드폰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보다는 좀 낫잖아요. 젊었으니까. 야 스마트 시대이긴 하네요. 스마트 시대니까 그냥 오자마자 그냥 핸드폰으로 저희 땐 또 그런 게 없었으니까. 혹시 대중교통 이용해 보셨어요? 저요? 저 오늘 지하철 처음 타봤습니다. 어머.